지난 5일 유명 영화배우 강수연씨가 향년 55세의 나이로 타계한 가운데 유튜버 홍해걸이 고 강수연씨와 관련된 제목의 영상을 올린 후 논란이 되자 사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우 강수연은 지난 5일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었는데요. 강수연씨는 병원에서 뇌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7일 오후 3시 별세했습니다. 이에 지난 8일 의학 전문기자 출신 유튜버 홍해걸은 108만 유튜브 채널 의학 채널 비욘디에 강수연은 왜 숨졌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었죠. 해당 영상은 5월 9일 기준 118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크나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상에서 홍해걸은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취재한 끝에 강수연의 사망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로 의한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밝혔죠. 그는 뇌동맥류가 터지는 현상은 중년 이후부터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검진을 통해 상당히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홍해걸은 50세가 넘어가면 뇌혈관 검사를 꼭 받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죠. 이처럼 영상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강수연은 왜 숨졌나 라는 영상의 제목이 고인에게 다소 무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불 안 가리고 돈벌이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죠. 홍해걸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영상의 제목을 강수연 별세의 원인과 대책으로 변경한 후 공식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홍해걸은 오늘 제가 올린 강수연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 약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운을 뗐는데요. 이어 그는 대중의 정서를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홍해걸은 이 자리를 빌려 마음 상한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라며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제목 상태가 클릭수 늘리려는 무례함이다. 장례식은 마치고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